안녕하세요. 자, 2021년 4월 모의고사 22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풀이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실수 A에 대해서 주함수 fx, gx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. 자, 이때 hx는 주함수를 곱했고, 이때 h-1의 최소값이 네, 분수로 나온대요. 네, 그때 분수 나왔을 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시오. 다음 p와 q는 서로 소인 자연수이다. 네, 이거는 항상 나오죠. 자, 곡선 y는 hx는 위에 어떤 점에서의 접선이 x축이다. 즉, x축에서 이렇게 만나거나, 뭐 이렇게 만나거나. 그 다음 나, 곡선 y는 hx의 절대값이 x축의 평행직선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의 최대값은 4이다. 4이다? 네. 자, 이렇게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요.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런 모양을 가져요. 자, 그러면은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바뀌죠? 자, 그럼 근이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를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요. 즉, 밑에서 이런 모양을 가지면 네, 안 됩니다. 그쵸? 밑이라고 하는 것은 x축 아래에서 이런 모양을 가지면 안 돼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최대값이 네 개가 되는 경우는, 접하면서 되니까 여기 하나, 둘, 또는 이런 모양, 이런 모양, 이런 모양이 되는 걸알수 있죠. 그죠? 자, 근데 중요한 것은 근이 여기서의 근이 사실 중근 또는 삼중근을 갖는다는 걸 이제 알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. 자, 볼까요? 자, FT가 이제 여기 정의되어 있으니까 3t 더하기 a로 바꾸고 난 다음에 전개해서 네, 이 식을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. 적분을 계산을 해야 돼요. 자, 계산하면은 네, 이렇게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x에다 2를 대입하면은 여기 상수항이 나오죠. 네, 즉 2가 gx는 0의 근이에요. 네, 그래서 gx는 0의 근은 네, 일단 2가 있으니까 x 빼기 2 이렇게 gx가 x 빼기 2라는 인수를 가질 거고요. 그죠? 네, 그리고 여기에서 얘를 네, 왜 없어졌지? 여기서 이제는 2로 근과 계수의 관계 네. 자, 여기서 이제는 계산해주면 네, x 빼기 2 곱하기 이것이 되는 걸알수 있죠. 그리고 여기에 근은 네, 근의 공식 써서 이렇게 나오는 걸알수 있어요. 자, 그럼 hx는 이 gx랑 이 fx랑 곱한 거니까 hx의 근이 다 나오죠. hx는 0의 근 하나 둘셋넷 네, 최대 이렇게 0 되는 게네 개가 가능하죠. 근데 여기에서 네, 허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. 그럼 실근은 네, 두 개가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얘가 0이 되면 근이 중근 하나, 둘, 세 개가 될수 있죠. 네,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. 자,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0 되는 이제 중근이 있죠. 그죠? 여기 x축 접하는 게 있어서 중근이 있을 거예요. 자, 중근은 그러면 이네 가지 중에서 된두 개. 같은 경우죠. 네, 4개에서 2개 같은 경우는 사실 총 네, 6가지. 6가지 경우를 다 사실 살펴야 돼요. 그죠? 자, 먼저 마이너스 3분의 a가 2가 되는 경우. 자, 이때는 a가 네, 마이너스 6이 되네요. 근데 바로 x도 쳤죠. 자, 그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네, 조금 힌트를 주는 문제예요. 뭐냐면 h-1의 최소값이 지금 분수로 나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h-1을 계산해 봤어요. 자, 지금 보면은, 마이너스 3 더하기 a, 마이너스 3, 곱하기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3이에요. 자, a가 정수라면 이렇게 분수가 나올 수 없겠죠. 네. 자, a가 지금 마이너스 6, 정수네요. 분수가 될수 있어요, 없어요? 없으니까 바로 아니야. 이해되죠? 다음, 2가 kx는 0의 해. 즉, 여기 둘 중에 하나인 경우 있죠? 그래서 2는 이둘 중에 하나다. 이렇게 해서 봤더니 또 a가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. 자, 그러면은, 네, 당연히 안 된다고요. 왜냐면 h-1이 분수가 되어야 되니까. 다음, 그럼 몇번 했냐면 하나,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한식처럼 보이지만 두 번을 한 거예요. 세번 했어요. 다음, 마이너스 3분의 a가 또 여기 kx는 0의 해일 때는 또 얘랑 같아지는 게 과하죠? 했더니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마이너스 6이 나오더라고요. 그럼 마이너스 6은 아니죠, 일단. 네, 그럼 지금 여기서도 두번 했으니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 했어요. 자, 마지막은 뭐가 있냐면 여기 얘가 서로 중근 같는 경우. 그래서 kx는 0 중근일 때 보니까 여기 루트 안에가 0이 돼야 돼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죠?
A가 마이너스 2분의 3, 여기가 이제, 보면 중복이 되죠. 결국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일 수밖에 없어요. 이해되죠? 네, 뭐 최소값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도 없죠. 네. 자, A가 마이너스 2분의 3 넣으면 답이 나오겠죠? 네, 수고하셨습니다.